창원 LG 세이커스가 치열한 순위 다툼 끝에 4위로 프로농구 정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시즌 1위였지만 이번에는 선수들의 잇단 부상에 순위 싸움이 밀렸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 챔피언이 올라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 LG가 마지막 경기에서 전주 KCC를 잡으며 기분 좋은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순위 다툼을 벌이던 고양 오리온스는 마지막 경기를 지면서 창원 LG가 4위를 확정했습니다. 이제 창원 LG의 시선은 챔피언 자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수비에 대한 부분 역시도 상대한테 우리가 득점을 많이 허용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해서 플레이오프에 대비하겠습니다. 지난 리그 1위를 하고도 챔피언을 놓친 아픈 기억이 있기에 2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선수들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욕심 부리고 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마음 편안히 그냥 저희 자신과의 싸움으로 경기에 임한다면은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팬들도 올해 11연승을 거둔 저력을 발휘해 챔피언에 오르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제가 김종규 선수 팬인데 플레이오프에서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꼭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창원 LG는 플레이오프 6강 5경기 가운데 3경기를 홈구장에서 치릅니다. 창원 LG는 모레 창원체육관에서 고양 오리온스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